자존감이라는 건 나의 한계를 직시했을 때 생기는 힘입니다. 직장 회식을 했어요. 저는 저와 비슷하게 결혼하신 선배가 옆에 앉으셨습니다. 결혼 10주년을 맞아 가족이 유럽으로 여행 간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10주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다른 선배가 물어보시더라고요. 10주년이 언제냐고요. 그때 그럴싸하게 저도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포부를 밝혀야 하나 싶었지만 저는 그냥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주제를 대하는 자리가 불편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경제적 능력과 상황에 대해 스스로 비관했을 거예요. 계층과 계급이 차이가 난다. 저 선배와 나는 계층이 다르다. 나는 하층민이고 선배는 중상층이구나. 같이 대화하기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지배를 했을 텐데 오늘은 괜찮았습니다. 저는 여행이 되었건 돈 1,000만 원을 쓰던 남의 삶과 제 삶을 완전히 분리되어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너도 나도 해외여행 간다는 주제에 어울리지 못한 게 전혀 부끄럽지도 자존심이 상하지도 않았습니다. 남들 다 하는데 나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이어령 선생님 말씀 중에 360명이 한 방향으로 뛰면 1등부터 꼴등까지 나오는데 각자가 다른 방향으로 뛰면 모두가 1등이라고요. 1km의 전력 질주보다는 1도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 내가 1등인 분야로 가면 된다는 생각이 자존감을 높여주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과 같은 결승점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나와 남을 비교해 잘하고 못하고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넌 최고야, 훌륭해라고 말해야 된다는 건다 헛소리입니다. 나의 한계를 항상 직시하는 것, 그리고 남들과 비교가 아닌 나만의 것을 찾아가는 것이 자존감이에요. 전부 다 하는 공부에서 1등하러 줄 서는 것보다 남들은 잘 못하는데 나만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생각하는 거죠. 나이가 40에 가까워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스스로 놀라웠어요. 1도의 마음가짐의 변화가 새로운 세계를 연 기분이 듭니다. 남들보다 잘하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요, 이해력이 낮은 대신에 성실해요. 그래서 무엇이든 꾸준히 하는 것을 잘합니다. 그리고 낮은 이해력 덕분에 경청을 잘해요. 항상 듣는 태도에 대해서 칭찬을 받곤 했어요. 저는 흘려들으면 이해를 전혀 못했던 경험 때문인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려는 태도가 좋은 습관으로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림 실력으로 1등은 아니지만 제가 잘하는 것들을 모아 생각해보면 남들과 차별화를 둘수 있고 저만의 길에서 저는 1등을 할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깨달았다는 것에 감사해요. 내가 저런 자리에 있었는데도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